오픈AI 플랫폼에 대한 안내입니다. 상당히 흥미진진한 그러한 프로젝트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프로젝트가 뭔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미 여러 차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좀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한 부분도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에피소드들을 쭉 들으시면은 이전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나누었던 그런 얘기들 상당히 비상적으로 느꼈었던 내용들을 좀 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에피소드들입니다. 그래서 이 오픈AI 플랫폼 혹은 오픈AI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고 그리고 기대하는 효과가 무엇인지를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OP는 마이너스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오픈AI 프로젝트는 마이너스 프로젝트입니다. 아, 뭘 마이너스 한다는 것일까요? 본질적으로 오픈AI OP의 코어 아이디어의 핵심 사상, 코어 아이디어 혹은 핵심 사상, 핵심 사상은 마이너스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쭉 말씀을 드릴 겁니다. 상당히 흥미로울 거예요. 일단 오픈AI 플랫폼 자체는 현재 ongoing,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2020년 정도까지 마감을 하려고 이렇게 쓰이는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까지 약 10만 개 이상의 펑션들을 작성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펑션들이 어떤 각각의 펑션들이 각각의 역할을 수행을 해요. 그런데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펑션들과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런 펑션 어떤 부분이 다른지 똑같은 이제 컴퓨터 펑션이에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펑션들인데 우리한테 익숙한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ongoing 프로젝트, 지금도 진행 중인 프로젝트고 마감이 되려면 아직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더 작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항상 저희 팀 주피터가 위라고 하는 것은 팀 주피터입니다. 주피터 팀이라고 있어요. 항상 우리가 여러분들보다 앞장서 나갈 거예요. 앞서 나가면은 여러분들은 저희가 지나간 길을 따라서 같이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일정한 기간 따라오다가 나중에 우리가 그 뭐라 그러나요? 그 동계 올림픽에 뭐 개주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팀플레이로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강의를 만들고 있는 목적도 여러분들이 저희가 제공하는 그러한 강의들을 듣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뭔가 공헌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의미에서 그런 의도에서 의미라기보다는 의도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코딩 작업, 오픈AI 플랫폼의 코딩 작업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여건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딩 플랫폼이라고 해야 되나요? 코딩 플랫폼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강의들, 그죠? 온라인 렉처들이죠. 온라인 렉처들도 준비를 해서 유튜브 등을 통해서 다 무료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딩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적하는 바는 2020년 이후에는 우리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어떤 세상을 마주하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해요.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의 세상인지를 이 예쁜 에피소드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멋진 세상이다, 나도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그러시면은 제가 안내해드리는 대로 준비를 하셔서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오픈AI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뭔지 이걸 간략하게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거는 굉장히 좀 특이한 플랫폼이에요. 어떻게 특이한지 기존에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것과는 상당히 다를 겁니다. 그것을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도영민이라고 합니다. 제 이름을 제가 강의를 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이름을 밝힌 것은 아마
최근 들어와서 이제 밝혔어요. 며칠 전에 서울에서 강의를 했었고, 그리고 이 수업은, 이 강의는 대전대학교 학생들, 저와 같이 공부했던, 이틀간 대전대학에서 공부했던 그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에게 주는 어떤 AS 같은 그런 강의입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할게요. 저는 예전에 2012년도 지금 보시고 있는 사이트는 MIT 미디어랩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예전에 OLPC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해드렸어요. 거기서 제가 큰 역할은 한 건 없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처음부터 끝까지 그 프로젝트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이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OLPC 프로젝트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구글링 하시면은 많은 정보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사진 위에 있는 이 사람이 과거, 그러니까 예전의 저입니다. 한참 오래전이죠. 예. 벌써 한 12년 전이군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것도 뭐 썩 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잠시 보잉 787이라고 하는 기종의 날개를 우리나라에서 좀 생산을 해드렸어요. 그때 그 품질팀에서 제가 일을 했습니다. 품질팀장으로 있었는데 명목상은 팀장이고 높은 직책이었습니다만은 실권은 별로 없는 그런 자리였어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 항공산업, 제가 담당했던 것이 한국에 일하는 사람들과 미국 보잉 본사의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넘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다리 가교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보잉 본사 쪽에서 요구하는 것을 한국 쪽에 전달하고, 그리고 한국 쪽에서 하는 것을 또 보잉 쪽에 보고 비슷한 걸 하고, 그런 일을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공산업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고,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가 이 항공산업 관련해서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관계가 있는지를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오픈에시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이런 항공산업과 관련된 데서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우리나라의 어떤 항공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오래 일하지도 않았어요. 어쨌거나 요 기종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 이게 신기종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거는 747, 737 기종이 있고, 아직까지 787 기종은 한국에는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는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겁니다. 자, 항공산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죠. 비행기는 역사상 가장 비효율적인 교통수단입니다. 제가 항공 그래도 길진 않지만은 항공 쪽에서 잠시 일을 했으면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비행기만큼 비효율적인 교통수단이 없어요. 토지 막대한 양의 토지를 소비해야 되고, 그리고 그 근처 공항 근처에는 소음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을 정도이고, 에너지 효율 면에서도 자동차보다 엄청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 등급 냉장고 이런 데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자동차나. 그런 거로 따지면 이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절대 존재해서는 안 될 그런 장치예요. 그리고 접근성도 굉장히 떨어지죠. 공항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운용 인력도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비행기 조종사도 필요하고, 스튜디오스도 필요하고, 공항을 관리하는 관제사라든가 공항 운용하는 데 굉장히 많은 인력이 투입되죠. 그래서 이분 워렌 벌피시라고 하는 분이죠.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하던 노스캐롤라이나주 키티오크의 투자자가 살았더라면 오늘날 오빌 라이트를 그 당시에 총으로 쐈어야 했다. 그래야 후손들이 동남비를 하지 않을 테니, 라는 말을 할 정도로 항공산업을 저주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항공산업만큼 돈만 먹고 인류에 그렇게 크게 이바지한 게 없다는 것이 이분의 주장이에요. 물론 최근에 와서는 생각이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굉장히 많은 돈, 우리 돈으로 11조 원에나 되는 돈을 항공산업에 또 투자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니까, 제가 제주도 와서, 저는 좀 제주도 있는데 제주도 와서 그런 생각을 했더랬어요. 아마 2010년경이었던 것 같은데, 이 비행기의 이 모든 단점을 해결할 방안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무소음 비행기, 소음도 없고 공항도 필요 없고, 공항도 필요 없는 비행기이고,
그리고 접근성, 우리 집 현관 앞에서 탑승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비행기 요금은 버스비만큼 저렴한 그런 항공료, 이런 비행기가 있을 수는 없겠는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은 그 당시에 뭐 달리 할 일도 없었고 제가 지금도 그렇긴 합니다만 시간적 여유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좀 했더랬죠. 그전에는 그러니까 제가 비행기를 만드는 그런 공장에 잠시 몸담았을 때 그때 경험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이러한 모든 단점을 해결한 비행기 그게 뭐가 있겠느냐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비행기가 땅속을 날아가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땅속을 나는 비행기. 땅속을 날아가게 되면 소음도 없고 그리고 지하철 타듯이 탈 수가 있고 그죠? 그리고 공항도 필요 없고 좋잖아요. 그럼 땅속을 날게 하려면 비행기는 하늘을 나는데 땅속을 어떻게 나느냐는 거죠. 그래. Are you kidding me? 놀리는 거예요. 그림을 하나 넣는 거예요. 땅속을 난다. 그러면 땅속에다 하늘을 만들어주면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렇죠? 하늘을 땅속에 만드는 방법. 하늘을 마이너스 하는 거예요. 농담 같지만 이걸 실제로 진행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하는 거죠. 땅속에 하늘을 만드는 거죠. 땅속에 하늘을 만들고 그 하늘 속에 땅속의 하늘 속에 속을 비행기가 날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뭐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죠. 그럼 비행기도 마이너스 해야 되겠죠? 비행기도 땅속을 날아갈 수 있도록 형태를 바꾸자 될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날개를 제거하면 됩니다. 날개를 마이너스 하는 거죠. 비행기에서 날개를 제거해버리고 땅속에 만들어진 하늘을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소음도 안 날 거 아니에요. 그죠? 마이너스예요. 하늘도 마이너스 했고 비행기도 마이너스 합니다. 하늘을 어떻게 마이너스 했나요? 하늘에서 대기압을 마이너스 한 거죠. 대기압. 비행기에서 날개를 마이너스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식으로 땅속에 하늘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리고 땅속에 만들어진 하늘을 비행기가 날아갈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고 놓고 보니까 딱 떠오르는 게 있죠. 하이퍼루프라는 거. 여러분 하이퍼루프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여러분들 뭐 이거 꽤 유명하니까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이퍼루프라고 하는 거는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 미국의 테슬라 자동차 그죠? 거기 회장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고 정말 천재적인 사람이죠. 이 사람이 고안한 진공 터널 속을 이렇게 고속으로 주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땅속은 아니에요. 이분이 생각하는 거는 땅 위에다가 이렇게 날아가 있고 구성한 겁니다. 앞에 보면 구멍이 하나 뚫려 있어요. 이 구멍도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하는 것이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 하이퍼루프인데 하이퍼루프가 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이퍼루프는 우주 공간을 지상으로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 공간을 마이너스 한 거예요. 우주 공간을 마이너스 해서 지상의 땅 위의 터널로 구성한 거죠. 터널로 구현한.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이분이 원래 우주 공간의 모든 생각이 우주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우주를 땅에다 가져올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 그래서 하이퍼루프라는 걸 고안한 거예요. 하이퍼루프 자체는 새총하고 같습니다. 새총은 이런 거예요. 땅에서 쏘는 거죠. 이렇게 고무줄 역할을 하는 것이 마그네틱 레비테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그랩으로 고무줄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오픈에시 플랫폼이라고 하는 4세대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그것을 이해하시는 기회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왜냐니까 이 4세대 블록체인 기술이 바로 여기서 비롯된 거죠. 제가 왜 4세대라고 하는지도 또 다 이 시리즈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마그레브가 동작하는 원리는 그냥 자석이에요. 자석으로 당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이미지 볼까요? 좀 큰 이미지가 있나요? 자석으로 당겨서 당겨오면은 또 그 자석을 앞으로 빼고 또 당겨오면 또 자석을 앞으로 빼고 이렇게 하는 게 자석이에요. 그래서 레비테이션 해서 공중에 띄우는 자석도 있고 프로펄션 해서 앞으로 당기는
좌석도 있고, 다음에 레터럴 가이던스에서 이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이 궤도로에 잡아주는, 그죠? 이 열차를 궤도에 고정시켜주는 그러한 좌석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것이 마그네틱 레비테이션, 자기 부상 열차라고 하는 거죠. 그죠? 하이퍼루프는 기본적으로 자기 부상 열차 방식으로 구동을 합니다. 그런데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니까 여기 좌석을 다 깔아놓은 게 아니라 일정 구간, 그러니까 터미널 부분에만 좌석을 깔아놔요. 그래서 이 새총이죠. 이 새총의 고무줄 역할 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게 터미널이에요. 이 터미널에서 마그레브 방식, 자기 부상 열차 식으로 이 열차 캡슐이라 그러는데 캡슐을 당겨서 탕 던지는 거예요. 어디를 던지느냐니까 터널 속을 던지는 거죠. 근데 이 터널이 어떤 터널이냐니까 우주 공간을 지상에 모방해둔 터널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주 공간을 지상에 모방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무중력이고 그리고 대기가 없는 진공. 원래는 진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진공을 유지하는 데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진공이라고 해서 진공에 가까운 상태로 유지를 합니다. 우주 공간을 그러니까 지상에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총을 이렇게 땅 쏘면 어떻게 되나요? 지상에서 쏘게 되면 공기 저항에서 이 날아가다가 멀리 날아가지를 못하죠. 총알이. 그런데 우주에서 쏘게 되면 아주 멀리 날아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아주 멀리 날려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주 공간을 만들어서 지상에 멀리 보내는 거죠. 저항이 없으니까 공기 저항. 그럼 중력은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중력은 이 앞에 있는 구멍 보이죠? 이 구멍으로서 이게 진공이 아니고 아진공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공기가 좀 남아있단 말이죠. 그 공기를 빨아들이는 거예요. 이걸로 빨아들여서 이 열차의 바닥면으로 쏘옵니다. 그러면은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얘가 공중으로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자기 부상 여상 열차가 아니라 공기 부상 열차예요. 그죠? 공기 부상 열차. 공기의 힘으로 뜨는 겁니다. 앞에서 공기를 빨아들이고 그 공기를 이 열차 밑으로 쏘아서 뜨는 거죠. 그리고 얘가 날아가는 거는 새총의 원리로 날아가는 거예요. 고무줄 역할하는 것은 자기 부상 열차의 그 뭐예요? N극과 S극을 교차로 해서 열차를 끌어들이는 요걸로 쓰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비용을 굉장히 기존의 자기 부상 열차보다 저비용의 자기 부상 열차가 구성되는 겁니다. 저비용 자기 부상 열차. 그리고 공기 부상, 정확하게 말하면 공기 부상 열차를 구현한 거예요. 그게 하이퍼루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러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고 지나가야 돼요. 이게 뭐 재밌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세대 구분을 좀 할 수 있는데, 근데 하이퍼루프는 일단 마그레브 자기 부상 열차와 코스모스 우주, 그죠? 우주 환경을 결합시킨 겁니다. 그게 하이퍼루프예요. 그래서 작동 원리는 새총과 같고. 그리고 이거는 펑셔널 프로그래밍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다 프로그래머들이잖아요. 그죠? 펑셔널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는 난 리액티브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없는 거죠. 반응이 없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렇게 새총을 땅 쏜 거잖아요. 땅 쏘았을 때 이 쏘는 순간 이 새총을 쏜 친구가 이 새 총알을 제어할 방법은 없어요. 처음에 쏠 때 이미 얘의 방향과 속도가 다 결정난단 말이죠. 참새가 처음에 기능을 하는 데서 좀 다른 데로 날아갔다. 그러면 총알이 그걸 보고 방향을 탁 바꿔가지고 참새를 따라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이게 패시브입니다.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없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이퍼루프는 일단 출발하고 나면은 속도를 조절할 수도 없고 방향 전환도 할 수가 없고 그냥 목적지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애시당초 정해진 처음 출발할 때 정해진 목적지를 향해서만 가는 거예요. 그게 하이퍼루프입니다. 그래서 항공기의 세대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1세대는 라이트 형제, 그죠? 라이트 형제가 개발한 이후로 쭉 이어지는 프로펠러 항공기, 그죠? 이걸 다 1세대라고 통칭을 합시다. 임의적인 거예요. 그럼 2세대는 제트기라고 볼 수가 있죠. 얘는 음속을 돌파했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1세대와 2세대는 완전히 다르죠. 얘는 뭘 했나요? 프로펠러를 마이너스 한 거예요. 프로펠러를 마이너스 함에 따라서 음속 돌파가 가능하게 된 거예요.
프로펠러를 달고는 절대 음속을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마이너스 했으니까 새로운 무언가가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야지, 그래야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할 수가 있어요. 오픈에시 플랫폼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오픈에시 플랫폼은 모든 것을 마이너스합니다. 모든 것을 마이너스함으로 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기술이에요. 그게 오픈에시입니다. 그 내용은 좀 더 이따가 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3세대는 이제 하이프루프라고 보는 거죠. 이 하이프루프는 열차라기보다는 항공기에 가깝다는 거죠. 왜냐니까 얘는 공중에 떠서 가는 거예요. 공중에 떠서 날아가는 겁니다. 마치 종이 비행기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종이 비행기처럼 날아가는 거죠. 근데 공기가 없는 공간, 공기가 없는 거의 진공에 가까운 터널 속을 날아가니까 공기 저항이 없죠. 공기 저항이 없으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시속 1200km까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시속 1200km는 넘어서면 안 됩니다. 넘어서게 되면 음속을 돌파할 때는 소닉붐이 발생해요. 소닉붐이 발생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게 다 깨져버립니다. 엄청난 충격, 충격파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이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저희가 지금 구상한 거는 콜백 얘기는 이따가 할게요. 그래서 3세대까지 일단 저희가 항공기 세대를 구분했습니다. 만약 하이퍼루프가 상용화된다 그러면 이거는 3세대 항공기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고속 열차가라고 본다거나 자기 부상 열차로 볼 수 없어요. 자기 부상이 아니에요. 얘는 공기 부상이에요. 공기 부상이니까 마그레버가 아니라 항공기로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러한 항공기를 마이너스하고 기존의 항공기를 마이너스하고 KTX를 마이너스하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주제가 좀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주제가 바뀌었어요. 죄송합니다. 예고 없이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하이퍼루프까지 이어지는 항공기의 역사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Until now I explain I briefly라고 할게요. 간단하게 항공기의 역사, 그죠? The history of airline라고 할게요. 뭐 산업이란 말을 빼고, 그죠? 자, 그 다음에 한번 이어지는 또 주제, 새로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항공기들 2세대 항공기입니다. 2세대 항공기라면 제트 항공기라고 해야 되겠죠? 제트 항공기를 마이너스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KTX, 우리 뭐라 그러죠 이걸? 초고속 열차라 그러나요? 이걸 마이너스 해보자는 거죠. 그렇죠? 항공기는 기본적으로 수백 종의 이론, 수천 종의 기술, 그리고 수만 종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가장 정교한 기계 장치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런데 이 항공기를 우리가 마이너스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어떻게 마이너스 하냐니까 수백 종의 이론들을 단지 뉴턴의 관성의 법칙과 플레밍의 오른손 혹은 왼손 법칙만 남기고 다 마이너스 해보자는 거예요. 관성의 법칙 어떤 건지 알죠? 정지해 있는 것은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움직이는 것은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관성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혹은 왼손 법칙은 전류의 방향이 있으면 그의 직각으로 자기력선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자기장이 형성되고, 그리고 이 마찬가지 마그넷 자기력선의 방향과 직각으로 힘의 방향 발생하는 거죠. 이게 오른손 법칙입니다. 왼손 법칙도 뭐 비슷한 형태예요. 그래서 전류가 있으면은 반드시 그에 따라서 그림자처럼 자기력선,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전기와 자기장은 쌍둥이에요. 쌍둥이. 일환승 쌍둥이입니다. 둘이면서 한 몸이에요. 전기가 자기장으로 전환하고 자기장이 전기로 또 전환을 해요. 어쨌거나 힘의 방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비행기를 한번 마이너스 해보자는 거죠. 비행기의 항공기에서 날개와 엔진을 한번 마이너스 해보자는 거예요. 다 떼내고 이것만 밑에 있는 이것만 남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서 대기압, 그죠? 기압을 마이너스 해보자는 거죠. 그럼 땅속에다 하늘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진공상태의 하늘을 만든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는 하이퍼루프와 음원과 비슷한 게 나가죠. 비슷하게 나가는데 날개 없는 항공기와 공기 없는 땅속의 하늘을 서로 결합시켜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런 형태 되겠죠? 이게 항공기입니다. 항공기인데 좀 특이하게 생겼죠? 앞이 이렇게 사각형이잖아요. 그죠?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니까 이 진공 상태일 거란 말이죠. 아진공. 공기장을 안 받으니까 형태가 어떻든 상관이 없죠. 그리고 여기는 이게 터널이에요. 하늘이에요. 하늘을 땅속에다가 이렇게 사각형 터널 형태로 묻어보자는 거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프레밍의 오른손 법칙 혹은 왼손 법칙 그리고 관성의 법칙을 생각을 하면은 이게 화살표가 전류의 방향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비행기 비행체라고 얘기를 할게요. 비행체의 모서리 이 정육명체니까 둘, 넷, 여섯, 여덟, 열, 12개 12개의 모서리를 따라서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 터널도 12개의 모서리를 따라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어떨 때는 이 비행체의 모서리를 따라 흐르는 이 비행체가 이 터널 속에 들어가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가 여기 속으로 쏙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면은 여기 있는 이 모서리와 여기 있는 이 모서리가 서로 만나고 여기 있는 이 모서리와 여기 있는 이 모서리가 서로 만나겠죠. 그죠? 만약에 얘와 얘의 방향이 같으면은 서로 간에 청력이 발생할 거고 방향이 다르면은 서로 간에 인력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보다는 여기 있는 이 전류의 방향과 여기 있는 이 전류의 방향 그리고 여기 보이죠? 요 전류의 방향 이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 방향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방향 지금 마우스 보이시나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방향 그죠? 요 하나, 둘, 셋, 네 개의 방향 그죠? 요 방향에 따라서 얘가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레일건의 원리입니다. 레일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US 아미 US 아미의 레일건 검색해볼게요. 요게 레일건이에요. 레일건의 원리가 바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원리로서 탄환을 발사하는 거예요. 이 탄환의 발사 속도가 기존에 있던 어떤 미사일보다도 빠르기 때문에 절대 요격이 불가능한 그러한 탄환을 발사할 수가 있어요. 비디오도 있어요. 유튜브 영상 보면 레이건 발사하는 이런 영상들이 좀 나와요. 짤막하게 앞에 몇 초만 볼까요? 예, 지금 로딩되고 있습니다. 이게 레이건입니다. 자, 나중에 이 레일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레일건의 동작 메커니즘과 상당히 유사해요. 어쨌거나 그거나 이거나 둘 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과 왼손 법칙 그리고 뉴턴의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동작하는 거죠. 비행기를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수백 가지의 이론과 수천 가지의 기술과 수만 가지의 부품들이 들어가요. 그죠? 그걸 다 제거하자는 거죠. 다 마이너스하고 딱 두 개의 이론 뉴턴의 관성법칙,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요 두 개만 딱 남겨놓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이겁니다. 그럼 얘는 하이퍼루프와는 뭐가 다르냐는 거죠. 하이퍼루프와 다른 것은 얘는 전후, 좌우, 상하로 이동이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속과 감속도 가능해요. 이걸 우리 이름을 대시라고 불러요. 왜 대시라고 부르는지는 이따가 조금 이따 제가 또 말씀드릴 거예요. 대시 그러니까 하이퍼루프 같은 경우는 패시브하게 한번 발사되고 나면은 새총처럼 쏘고 나면은 얘는 방향 전환도 안 되고 뭐 그냥 목적지로 그냥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패시브 프로그래밍 방법론입니다.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 모서리에 흐르는 전압의 세기를 조절을 하거나 그 방향을 조절함으로 해서 속도를 높이거나 줄이거나 왼쪽으로 가거나 지금 이 상태 그대로 해서 방향을 터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 그대로 해서 왼손은 왼쪽으로 오거나 오른쪽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앞으로 가거나 위로 가거나 내리가거나가 다 돼요. 정말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 문서도 다 있습니다. 이 문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딱스에서 자기 부상 열차인데
자기보상 열사 제가 찾아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일 업판 미리 좀 준비를 해놔서 되는데 그걸 생각 못했네요. 자기보상 보면은 자 자기보상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요 내용들을 좀 보면은 이게 2012년도에 아마 특허 출원했던 그런 문서일 거예요. 이게 아주 자세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이전의 특허 문서와 비특허 문서 이런 것들을 다 참조해서 깔끔하게 대략 이게 20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좀 만화의 분량이 한 100페이지가 좀 넘습니다. 넘는데 제가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한번 재미삼아 읽어보시면 상당히 재미있을 겁니다. 재미삼아 읽어보면 재밌다 그러니까 좀 말이 좀 이상한데 지금 본 화면 이 화면이에요. 여기 있는 전류의 방향을 바꿔서 얼마든지 진행 방향을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오픈소스로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왜 그럼 우리가 이걸 대시라고 부르냐는 거죠. 대시라고 부르는 이유가 만약에 서울에서 제주로 출발했다고 가정할게요. 방금 이 장치가 그죠? 이 장치가 서울에서 제주로 출발하는 거예요. 요 기계 하나, 그러니까 이 박스 보이죠? 요 박스 하나가 여기 있는 하나의 대시입니다. 그죠? 또 하나 대시, 서로 대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서울에서 제주로 출발하는데 일부는 광주로 가고 일부는 부산으로 간단 말이에요. 기존의 경우 KTX를 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럴 경우에는 중간에 정차를 하고 가야 되겠죠. 서서 새로 타는 사람은 타고 그리고 내릴 사람은 내리고 그리고 출발하잖아요. 그런데 이 대시라고 하는 이 장치는 중간에 설 필요가 없어요. 아무도 중간에 서지 않고 각자가 각자의 목적지로 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요? 가능한 이유가 지금 여기 한 칸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거 하나가 대시 하나입니다. 또 대시 있으면 다섯 개의 대시가 있다는 것은 요게 다섯 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겠죠. 얘가들이 연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두 개의 박스를 연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이 면에 뭐예요? 전류의 방향을 바꿔주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면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둘은 좌석처럼 딱 붙게 되고 그죠? 전류 방향이 같게 되면은 서로 청력에 의해서 딱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1200km로 달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서울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박스에 타고 있는 탑승자들은 광주로 빠지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현재 1200km로 달리고 있는 중이에요. 1200km로 달리고 있는 중에 이렇게 연결돼서 달리고 있겠죠. 처음에는 그죠? 근데 일부는 광주로 빠지겠다. 요만큼이 그러면은 얘와 얘 사이에 마주 보고 있는 면에 전류 방향을 바꿔서 청력을 형성하는 거죠. 그러면 딱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얘 둘이 좀 빠져나간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얘와 얘 사이에서도 마주 보고 있는 면에 청력을 발생해서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죠. 현재 여전히 시속 1200km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얘는 자기 목적지로 옆으로 빠져나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빠져나간 별도의 길로. 그죠? 그럼 나머지 얘들은 빠져나가고 없다. 그럼 나머지 얘들 남았잖아요. 얘들은 다시 딱 붙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전에 내릴 사람은 대전으로 빠져나가고 광주로 빠져나가고 부산으로 빠져나가고 공주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로 빠져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처음 출발해서 제주도까지 이 라인 어떻게 되나요? 이 행진, 이 1년에 연속된 이 대시들은 결코 속도를 낮출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걸 대시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떤 누군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기술적으로 굉장히 정교한 어쨌거나 전자공학적이고 기계공학적이고 전자기학, 물리학적으로 잘 이해하는 사람이 이런 기기를 장치를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팀 주피터 중에 한 사람이 일렉트로마그네틱 미케닉에 아주 솜씨 있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이걸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 문서들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 문서들이 지금은 짤막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굉장히
굉장히 분량이 많아요. 150페이지 정도 분량이 되고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회전하는 것들도 다 설명이 되어 있고 보다시피 모서리에 흐르는 전류 방향을 바꿔주는 방식으로 여기서 얘가 이렇게 쭉 날아오더란 말이에요. 날아오다가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거나 그러니까 상승하거나 하강하거나 그죠? 그러니까 방향을 터닝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밑에 있는 그림은 방향을 터닝하는 그림이잖아요. 방향을 터닝하죠. 터닝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상태 그대로 여기서 이대로 와서 쭉 와서 위로 그냥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게 다 가능하도록 이것에 대한 상세한 기술적 내용들을 다 정리를 했어요. 한 친구가. 아, 대단한 친구죠. 네, 그래서 완벽한 이론적으로 어쨌거나 완벽한 형태가 구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제 4세대 항공기라고 불러요. 4세대. 3세대인 하이퍼루프와는 어떤 게 다르냐는 거죠. 3세대는 얘는 패시브죠. 얘는 한번 새총을 땅 쐈으면은 새총을 쏜 사람의 방향, 그 땅인 힘에 따라서 총알이 날아가는 방향과 속도와 거리가 결정되는 겁니다. 중간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직진만 할 수가 있는 게 하이퍼루프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만든 대시, 이걸 오픈 대시라고 불러요. 왜 오픈 대시라고 부르냐면 이 대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대시가 되고 그리고 터널과 합쳐서 오픈 대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터널과 합쳐서 얘는 이제 오픈 대시가 된 거예요. 얘는 리액티브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상황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대화하면서 속도를 줄이거나 높이거나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거나 서거나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세대와는 4세대가 이렇게 명확하게 기술이 구분되죠.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만든 하드웨어적으로 완성을 하게 되면 얘는 4세대 항공기, 하이퍼루프는 3세대. 지금 제가 예전에 잠시 몸담았던 공장에서 만들어 비행기 만드는 공장에서 만드는 그 보잉 787은 2세대 항공기가 되는 거고 그 이전에 프로펠러로 돌아가는 것들은 다 1세대 항공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세대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기술적으로. 그래서 이 4세대 항공기 오픈대시라고 하는 것은 오직 관성의 법칙과 플레밍의 오른손의 법칙만을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마이너스한 거죠. 비행기에 적용되고 있는 수만 가지 기술들, 부품들 중에서 거의 99.9%를 다 마이너스하는 거죠. 다 마이너스함으로 해서 이런 것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직진에서 들어와서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거나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단지 모서리로 따라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바꿔줌으로 해서 다 이것이 제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전후 좌우로 이동한다는 거 이건 무슨 말일까요? 상당히 재밌는 말이에요. 전후 좌우로 이동할 수 있고 상하로도 이동할 수 있잖아요. 상하로 이동하는 건 뭐예요? 이게 상하로 이동하는 우리 비슷한 장치가 있죠? 그게 뭐죠? 엘리베이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항공기 시속 1200km로 비행을 하니까 지금 시속 1200km로 비행할 수 있는 것은 대륙과 대륙을 오가는 장거리 여객기들만 그렇게 해요. 서울, 부산 오가는 비행기들은 시속 600km에서 700km 사이입니다. 그 두 배 속도로 날아가니까 얘는 비행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주 저속으로 엘리베이터처럼 위로 아래로 오르내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진공으로 만드느냐고 말이 나올 수가 있는데 물론 그것도 다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에어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또 별도 자료가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또 제가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보다시피 아주 초고속으로 날리게 돌아가게 되면 얘는 초고속 그러니까 굉장히 하이스피드 그렇죠? 하이스피드 트레인 역할도 하고 스피드 트레인도 되고 그러니까 전후 좌우 상하로 다 이동할 수 있으니까 비단 항공기로만 쓸 게 아니라 지하철로도 활용을 하고 그리고 자기 부상 열차를 대신할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대신할 수 있게끔 구성하자는 거죠. 이게 사이드 이펙트입니다. 부수 효과라고 하는 거죠. 원래는 우리가
항공기 제4세대 항공기를 만들려고 디자인하려고 했던 건데 막상 결과물이 나오고 나니까 이거는 항공기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로도 쓸 수 있겠고 초고속 열차로도 쓸 수 있겠고 엘리베이터로도 쓸 수 있겠네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이것을 부수효과. 부수효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이 뭐 비아그라라든가 페니실린 이런 것들이 다 본래의 목적이 아니라 우연찮게 만들어지게 된 약품들이죠. 원래의 목적보다는 그런 부수효과로서 더 유명하게 된 이러한 것들이 약재들이죠. 마찬가지 이것도 다 사이드 이펙트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 그러니까 사이드 이펙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우리 이 말씀드린 오픈에이지 플랫폼에서 그런 사이드 이펙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는 4세대 항공기를 설계하고 디자인했는데 막상 만들고 나니까 얘는 초고속 열차도 되고 지하철도 되고 엘리베이터로도 쓸 수 있겠다. 이건 부수효과죠. 자, 그래서 만들기로는 4세대 에어라인이었지만 의도하지 않게도 이런 거 초고속 열차로도 쓸 수 있고 도시 내에 뭐예요? 지하철로도 쓸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조금 있으면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환상적이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 장치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과연 그게 만들어질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뭐예요? 이러한 장치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이걸 1200km의 속도로 보내기 위해서는 여기 모서리를 따라 흐르는 전류가 굉장히 강력한 자기장을 형성을 해야 돼요. 그죠? 굉장히 강력한 자기장을 형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자기장을 형성하겠느냐는 거죠. 그게 쓰이는 게 바로 요 초전도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초전도체를 이용한 초전도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초전도 전기선, 전력선. 이건 뭐냐니까 얘는 이 전기가 흐르는 도체 부분, 그죠? 그 도체 부분을 진공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진공으로 만들어준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전기도 비행기나 기차와 마찬가지로 움직일 때 전하죠. 음전하가 움직일 때는 저항을 받아요. 그래서 그 이제 전기상 오음으로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 비행기가 받는 공기 저항, 마찰 저항을 진공을 통해서 제로로 만들어버리듯이, 그죠? 마찬가지로 전기가 진행할 때 받는 그런 전기의 진행을 방해하는 저항, 그걸 마치 진공 상태, 그죠? 터널의 진공 상태처럼 만들어주는 게 이 초전도체입니다. 그래서 전기가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고 달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아주 가는 전기선, 굉장히 가늡니다. 사실 굉장히 얇아요. 굉장히 얇은 전기선으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초고압선 굉장히 두꺼운 그 구리 전력 전기선으로 전송하는 전기보다 훨씬 많은 양의 전기를 이동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훨씬 큰 자기장을 형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초전도 기술과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플레밍의 법칙과 뉴턴의 법칙을 결합하게 되면 이러한 이전에 없던 그런 형태의 운송수단, 제4세대 항공기, 이게 이제 구성될 수가 있는 겁니다. 땅속 하단의 진공터널과 초전도 전선의 알고리즘은 동일합니다. 이동하는 물체의 저항을 없애는 거예요. 이동하는 물체가 비행기일 수도 있고 자동차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전기일 수도 있죠. 빛도 있어요. 빛도 마찬가지. 그에 대한 이제 이거는 이제 물리학적인 영역이니까 제 전문 문제가 아니라서 더 이상 말하기 힘들겠네요. 어쨌거나 모든 이동하는 것은 다 저항을 받는다는 거죠. 모든 변화에는 저항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게 실제로 동작하겠느냐는 거죠. 동작하겠느냐? 실제로 동작할지 어떨지는 만들어서 실험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그럼 우리는 해볼 거예요. 테스트 해볼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더라 말이죠. 모든 것이 잘 동작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건 하이프루프입니다. 하이프루프인데 우리도 아마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될 거예요. 테스트를 해야 될 텐데 테스트를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하이프루프는 그냥 땅에서 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냥 새총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만든 4세대 이 장치는
굉장히 정교한 컨트롤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왜냐니까 리액티브 방식이거든요. 전압을 끊임없이 조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약간만 전압 조정이 잘못되면은 그죠? 어디 갔나요? 그림이? 여기 있군요. 요 모서리를 흐르는 전압의 크기가 지금 얘가 이 터널 속을 관통해서 날아가야 될 텐데 굉장히 간격이 좁아요. 1cm, 2cm 간격밖에 안 돼요. 벽면과의 간격이 아주 좁은 간격을 두고 날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전압 조정이 조금만 조정이 잘못되면 바로 벽면과 충돌하게 되고 시속 1200km로 벽면과 맞닿게 되면 엄청난 마찰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따라서 굉장히 정교한 컨트롤 시스템이 필요하죠. 얘는 리액티브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는 거죠. 어떻게 컨트롤할 방법을 우리가 구성을 하느냐는 거죠. 전통적인 프로그래밍으로 방법으로 제어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정교하다는 거죠. 심지어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펑셔널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으로도 얘는 제어할 코드를 작성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100만 라인으로도 부족해요. 이걸 제어하는 방식. 그죠? 그러니까 이론은 좋은데 저희가 만든 것이 그죠? 이론은 좋은데 이것을 구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현실적인 코딩 방법으로는. 그런데 운 좋게도 뭐가 나왔나요? 이게 나왔죠. 머신러닝이 나왔어요. 머신러닝이 뭐예요? 사람이 코딩할 수 없는 걸 코딩해주는 게 머신러닝이에요. 머신러닝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미지수가 보통 우리가 쓰는 게 뭐 1차 방정식, 2차, 3차 방정식에서 X, Y, Z 이런 식으로 미지수의 숫자가 3개, 4개 정도를 우리가 풀어내잖아요. 고차 방정식도 풀어내고. 그런데 미지수의 수가 100만 개가 된다. 사람이 풀 수가 없어요. 어떻게 100만 개의 미지수를 풀어낼 수가 있어요? 4개짜리 미지수 푸는데도 1시간, 2시간씩 끙끙거리는데. 그죠? 그걸 푸는 게 머신러닝이에요. 머신러닝이 그걸 어떻게 푸는지는 우리가 사실 몰라요. 그런데 어쨌거나 머신이 그것을 풀 수 있게끔 시킬 수는 있어요. 재밌죠? 그죠? 머신이 어떻게 푸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시킬 수는 있어요. 이걸 다 우리가 강의로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다 올려놨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시라고 하는 거. 대시가 뭐예요? 이 조그만한 요 녀석이잖아요. 하나의 대시. 하나의 터널과 하나의 대시. 얘를 훈련을 시키면 되죠. 머신러닝으로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그냥 자동차 트레이닝 하듯이 하면 돼요. 그냥 텐스플로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루아로 작성돼 있나? 루아로 작성한 머신러닝 라이브러리.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네.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모듈들, 머신러닝 트레이닝 하는 방법. 구글에서도 제공하고 IBM에서도 제공하고 다양한 군데서 그리고 오픈 AI라고 하는 단체에서도 제공하고 그런 걸 이용을 해서 훈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단순해요. 훈련하는 방법도 제가 강의로 다 올려놨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그죠? 그런데 이걸 누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써야 되는데 또 다행히 우리 주피터 팀에 머신러닝 쪽으로 관심이 많은 친구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여기에 필요한 머신러닝 대시를 트레이닝하는 그런 텐스플로우에 대한 강의도 준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모듈도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도 해결된 거나 다름없죠. 그런데 만약에 이 대시들이 한 대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죠? 수백만 대 혹은 수천만 대 혹은 수억 대가 동시에 동작한다면은 이 수억 대의 대시들을 어떻게 수천만 대의 대시를 어떻게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니까 얘네들은 다 진공 터널에서 시속 1200km로 달리는 녀석들도 있을 거고 엘리베이터처럼 시속 4km, 5km의 저속으로 달리는 녀석들도 있을 거고 초고속용차처럼 시속 300km, 400km로 달리고 있는 애들도 있을 거고 지하철 전동 차량처럼 시속 50km로 달리고 있는 애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제각기 다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 대시들이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대가 동작하게 되겠죠. 한국만 하더라도 2천만 대 자동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동차나 비행기의 수요를 대체한다고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양의 얘네들이 다닐게 될 텐데, 그죠? 얘네들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전체 지구 전체의 이 수천만 대 혹은 수억 대의 대시들을 한꺼번에 통제하는 방법이 있겠는가요? 역시 있더라는 거죠. 있죠. 그런 엄청난 경우의 수, 그죠? 엄청난 경우의 수에 있는 엄청난 경우의 수를 제어하는 방법의 메커니즘이 대표적인 게 알파고잖아요. 그죠? 따라서 알파고가 쓰는 뭐 신러닝 알고리즘을 쓰면은 수천만 대라 하더라도 다 제어가 됩니다. 그래서 알파고, 또 알파고 제로도 있죠. 제로 있고 알파고 마스터도 있죠. 요 녀석들입니다. 요 녀석의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제어 가능해요. 그래서 아주 정밀하게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We have all the solution to four dashes to fly. 얘는 날아다니는 거예요. Fly over the world. 자, 첫 번째 뭐 어떻게 그랬나요? 첫 번째 하나의 대시, one dash can be trained by 뭐 여러 가지 ML 모듈 모형 혹은 디자인 혹은 ML 디자인으로 되고, 그죠? 그리고 hundred is of millions라고 해야 되나요? Millions 수억 대라 하더라도 This is also can be trained not to collide each other. 서로 충돌을 하지 않고 조화롭게 to achieve라고 해야겠죠? The maximum benefit of the society or the world. 사회 혹은 세상의 최대형,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이죠. 세계 전체의 물류 로지스틱 비용이 최하가 되도록, 개인이 아니라, 개별이 아니라, 기업이 아니라, 국가가 아니라, 도시가 아니라 세계 전체의 물류 비용이 최소가 되도록 이렇게 각각의 수억 대의 대시 각각의 경로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게 머신러닝을 써먹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다 해결됐죠. 하드웨어도 디자인 다 했죠. 그러니까 하드웨어 웨어 디자인 using 오래전에 뭘 썼었나요? 두 개의 법칙 two theories and the superconductor 그리고 여러분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기력선, 얘가 움직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력선 내에서 움직이는데 자기력선을 제어하는 기술은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많이 개발되어 있어요. 그게 어디서 개발되고 있느냐니까 인공핵융합연구소 토카막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토카막 들어보셨나요? 토카막 이게 토카막이에요? 토카막 인공핵융합연구소에서 태양을 인공 태양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는 핵 융합으로 핵 분열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원자력 발전소는 다 핵 분열로서 에너지를 얻는데 요거는 핵 융합은 핵을 서로 융합함으로써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상당히 특이하죠. 이건 이제 화학 분야고 물리 분야긴 한데 그럼 이 온도가 융합할 때 발생하는 온도가 1억 도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 1억 도가 넘는 온도를 이용해서 물을 끓여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은 원자력 발전소와 동일하죠. 그런데 문제는 1억 도가 넘는 그 물질, 그걸 플라즈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물질을 어디다 담아두느냐는 거예요. 그릇에 냄비에다 담으면 바로 냄비의 구멍, 바닥에 구멍이 터질 거고 흙으로 뭔가 도자기를 빚어서 담는다 하더라도 1억 도의 온도를 담을 수 있는 도자기는 없고 쇠도 다 녹아버리고 다이아몬드도 다 녹아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도 불에 다 타요. 불이 안 타는 게 없어요. 다 타요.
근데 얘를 가두는 그릇을 뭘로 만드냐니까 바로 자기력선으로서 그릇을 구성합니다. 자기력선은 불이 안 타잖아요.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자기력선을 제어하는 아주 정밀한 제어 메커니즘이 필요해요. 여기 자기장 그림이 나와 있죠. 그죠? 플라즈마를 이 자기장이 그릇이 되어서 가두고 있는 거예요. 담고 있는 거죠. 이 기술이 굉장히 정교한 기술인데 다행히 우리나라에 핵융합연구소가 있고 그리고 독화막을 생산한 제작하는데 상당히 공헌하고 있는 관계로 이 자기력선을 제어하는 기술은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그죠? 다 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코리아 에서 well experienced 마그네틱 필드 experts. 그러니까 자기력선을 제어하는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국에 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이제 준비가 다 된 거예요. 머신러닝도 나왔고, 그죠? 그런데, 그런데도 문제가 하나가 있더라는 거죠. 남아있는. 그런데도 요 장치를 우리가 구동하는데 테스트를 해보려고 시제품을 제작을 한다 하더라도 테스트를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난제가 하나 남아있어요. 그 난제가 뭘까요? 그게 다음 에피소드의 주제입니다.